네? 그래서 뭐 목은 온전히 저의 잘못입니다. 근데 뭐 중계 중에 가래가 끓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번 올림픽 축구에서는 뭐 지난 대회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축구에 특히 이제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올림픽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. 또 우리 조가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또 멕시코 그리고 또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평가받는 독일과 함께 같은 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멕시코와 독일이 우리보다 나은 거는 사실입니다.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난 대회에서도 그랬고 특히 이제 23세 미만의 어린 선수들은 경기력의 차이가 상당히 폭이 크고 그리고 또 그 당일 컨디션이나 또 어떤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이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인 피지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가장 뭐 이상적인 것은 1승 2무가 되겠지만 우리가 피지전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두 번째 독일전에서 우리가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독일전을 우리가 비기는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번 맞붙어 볼 것인지 그것은 뭐 신태용 감독의 작전에 달려있겠지만 그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첫 경기를 일단은 승점 3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시작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는 대진도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8강에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어떤 꼭 조별 예선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경기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8강 이후부터는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질문 더.